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평택 안성지사 YG 교실에서 11년째 스마트폰 영어를 운영하고 있는 신지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 1:1 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해 주었고요. 또 하나 과제량이 많긴 하지만 1:1로 맞춤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생님과 1:1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다 보니까 더 친해져서 좋았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유일하게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지속시킬 수 있고 학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비대면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시험 대비 기간이었습니다. 시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1:1 개인 맞춤 줌 수업이었습니다. 대면 수업 시간으로 진행했던 그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아이들이 진행해야 될 교재나 수업 시간대나 수업 방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작성해서 부모님들께 단체 문자로 우선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진행하는 교재와 수업 시간대, 수업에 할애되는 시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집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부모님이 챙겨주셔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1:1 개별 맞춤 줌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가 자신이 해야 할 이런 과제나 교재 준비를 미리 해 놓지 않으면 실제 줌 수업에서 수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아이들이 반드시 숙제를 해 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줌 수업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부모님들께 부탁드렸던 부분은 아이들 스스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시간에 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는 꼭 지켜달라고 제가 전화통화나 아니면 문자나 수시로 당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학습 공백이 너무 길어지면 당연히 그 부분도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어찌 보면 반신반의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게끔 해주셨고요. 근데 1:1 줌 수업, 맞춤 수업이다 보니까 항상 옆에서 수업하시는 것을 많이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3주 이상 진행했을 때 대면 수업할 때와 이런 학습량이나 아이가 받아들이는 수준, 속도 이런 걸 비교해 보신 후에는 만족도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고요. 지금 저는 현재 대면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부모님들은 여전히 불안하신 마음에 비대면 수업을 좀 더 이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관해서 정말 부모님들의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일단은 학습 공백이 이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덜하셨고, 수업을 통해서 대면 수업과 견지었을 때 큰 차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만족하셨고 거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1:1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잘 집중할 수 있었고요. 과제가 불성실하다거나 수업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는 전체 줌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제일 뒤로 순서를 미룬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수업에 들어오게 하도록 했거든요. 요게 한두 번 반복이 되니까 아이들도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도 잘 지키게 되고 수업 준비도 미리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면 수업에서 해법 영어를 나만의 해법 영어로 시스템화 시켜 놓는 것처럼 비대면 수업 또한 대면 수업처럼 나만의 비대면 수업을 시스템화 시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적응시키고 트레이닝 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비대면 수업에서도 분명히 학습 효과는 대면 수업 못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대면 수업에서 한 회원당 평균 두 권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 때도 똑같이 교재 두 권을 사용했었고요. 아이들도 스스로가 놀라워 하더라고요. 비대면 수업인데 집중도 잘 되고 학습량이나 교재 사용에 있어서 대면 못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놀라워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변 학원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우리 학원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학원으로 알려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미리 준비하고 있는 학원이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